네, 안녕하세요. 이제 지금부터 제5회 국제 공공주택 포럼의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시민을 위한 주거 정책과 입주민 서비스입니다. 영국과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거 정책과 입주민 서비스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주고받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제만과 EFL 유럽 주거연합에서도 함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션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서종균 주거복지처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앞서 안내 드렸듯이 발제 영상은 유튜브 채널 청신호TV와 SH 하우징 웰페어 채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종균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의 사회를 맡았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우리 시민을 위한 주거정책 그리고 입주민 서비스 이런 주제로 논의를 할 겁니다. 임대주택과 거기에 사시는 입주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이야기할 텐데요. 2부에서는 네 분의 발제자를 모셨습니다. 네 분의 발제자가 한 분씩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소개 겸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 제가 좀 이렇게 발제하시는 분들한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어느 나라에서 오신 누구이신지, 어디에서 일을 하시는지, 내가 주로 관심 있는 분야는 어떤 건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 발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 요약을 1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현재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서는 이 발표를 갖다가 충분히 그 소화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발표 자료는 영상으로 이미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걸 갖다가 충분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일부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발표하는 주요 요지가 어떤 건지 한 1분에서 2분 사이 정도로 이렇게 자기 소개와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실 분부터 한분한분 소개를 드릴 테니까 그분에게 다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에서 오신, 오지는 않으셨군요. 영국에 계신 매튜 파스니지 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and good morning here from a dark and cold London in the United 안녕하십니까. Kingdom. Thank you very 아주 much. I hope you're쌀쌀한 both delighted to영국에서 be here 인사를 and thanks드립니다. for everybody. 이렇게 초청해 Yeah, 주셔서 I'm감사의 Matt말씀을 Partridge, 드리고요. and 저는 I'm Matt the head of Parsonage라고 communities 합니다. at Clarion Futures, which is one of the Clarion organizations within Future라고 Clarion 하는 Housing Clarion Group, Housing which 산하 is기구가 based 있는데요. right 여기에 across the소장을 맡고 UK, 있습니다. and we have over 클라리온 하우징 같은 경우에 140,000 보시게 되면 homes 약 across the15만 UK, things 호의 that we are a housing 공급 association 주택들을 and are관리하고 primarily 있고요. here for providing social housing, 그래서 affordable housing 보통은 다양한 for 이제 어포더블 tenants, 하우징, residents, 혹은 student 사회적 housing. 하우징 Clarion 이런 것들을 Futures, 제공하는 일들을 하고 part of 있습니다. is the 그리고 이제 Community제가 Rescue and 근무하고 있는 Recovery Foundation, 클라리온 which we are퓨처는 a housing일종의 charity, 자선 재단이라고 and 보시면 my 되겠고 job 사회적 primarily is 기업입니다. around helping 제가 하는 families일은 resettle in 주로 their homes, 저희 looking at things they 공공주택에 might need for life,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outside 다양한 of strictly기회들을 shelter. 제공하고 So that might 서비스를 be제공하는 helping것입니다. 단순히 get an into 주택만이 work,아니고요. new jobs and일자리를 training,찾아주고 또 accessibility of housing 새로운 and money,교육을 ways of받게 that being 하고 better, 또한 재정에 including대한 online, 접근성을 or somehow 확보시키고 making또한 community디지털 based기술에 대한 housing. 교육을 제공을 So it might be한다든지 something like아니면 community 커뮤니티 자체의 creation삶의 질을 and being개선시킬 수 part of있는 helping또 new다양한 community자선 develop and공사에 maintain their참여할 수 housing 있는 그런 communities based 기회도 제공을 traditions, 하고 있고요. grounds-based, 또한 and 그런 뿐 bridges 아니라 accessing다양한 to the network녹지나 of housing. 이러한 편의시설 Trying to증대를 basically위한 marry그런 프로젝트도 community진행을 needs하고 based on있습니다. housing and이런 bridges것들을 통해서 공공주택에 accessibility.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들 간의 격차를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매트라고 불러도 괜찮죠? May I call you Matt? 답이 안 오네요.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크리스티안 샨트, 오스트리아에서 오스트리아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주로 빈에 대해서, 빈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분입니다. 그러면 크리스티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비너 보넨 시립 건축 회사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주택들을 관리할 뿐만이 아니라 입주민들의 사회적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입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적인 관점 외에도 사실상 사람들이 사실 그 머리 위에 지붕이 필요하죠. 그것이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국가로서 여러 가지 주택 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비엔나시 차원에서 어포더블 하우징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입주택 단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50만 명 정도가 여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엔나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네, 저... 그 세계적으로도 사회주택이 제일 많은 도시라고 여겨집니다. 빈 이야기를 자랑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레이첼 맥킨티어 맞습니까? 제 발음이? 예, 그러면 그 뉴질랜드에서 오신 맥킨티어 씨 이야기 듣겠습니다. 예, 제 말 잘 들리시나요? Yeah. Great. Hi everyone. Firstl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한 발표 감사드리고요. 또한 주최 측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초청받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또한 특별히 이제 모두가 하시고 계시는 이러한 훌륭한 일들 앞에서 저는 정말 겸손함을 느낍니다. 저는 지속가능한 그러한 건축과 관련된 건축자이고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속가능한 하우징과 관련해서 지난 수년 동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코펜하겐시에서도 에너지 효율 증진 사업을 진행을 한 바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코퍼레이티브 하우징이라든지 을 비롯해서 다양한 뭐 태양열 전책 정책 또 신재생 에너지 정책 등에 관여하고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실증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뉴질랜드로 돌아와가지고 현재 건축학과에서 미래 환경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제가 이제 주력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발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주택 가격이 굉장히 높고 주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또 그렇다면 뉴질랜드 내의 주택 생태계를 어떻게 다변화시킬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착민들의 어떤 그러한 문화와 특히 마오리족의 이러한 사고방식, 견해 이런 것들을 반영을 시켜서 보다 주택을 다양화시키고 다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착민들의 아이디어를 활용을 해서 특히 이제 다세대를 아우르는 확대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주택 개념들에 대해서 또 집단적인 소유권, 즉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사회적 소유권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결국 주택 조합을 통해서 혹은 공유 공간, 공유 면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 발표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이첼 발표 보고 뉴질랜드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개해 준 몇 개의 사례들을 한번 직접 가서 보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발표자는 천성희 씨고 그 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희 씨 발표를 해 주십시오. 소개 좀 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천성희입니다. 저는 옆에 지금 계신 우리 서정규 처장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파트는 그
저희도 이제 주거복지라고 하는데요. 그 입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그다음에 서울시에 관련된 주거복지 정책을 집행하는 걸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그 매튜께서도 이제 뭐 날씨 얘기도 좀 하셨는데 제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조금. 사실 서울도 상당히 날씨가 좀 쌀쌀하고요. 오늘은 상당히 추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멀리서 영국 날씨를 들으니까 굉장히 저도 지금 가슴이 뛰고요. 이렇게 서로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할 수 바로 앞에 앉아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그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는 뭐 인구가 1,000만 정도니까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뭐 뉴욕, 뭐 파리, 뭐 런던 뭐 유사한 그렇게 큰 크기, 인구수로 보면 상당히 큰 도시고요. 여기에 저희 임대아파트가 대략 한 30만 호 정도, 물론 여기에는 뭐 전세임대주택이라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데 한 30만 호 정도가 서울시에 보유가 있고 프로테지로 하면은 현재 8%를 넘는 거로 전체 주택 물량에 그렇게 좀 수치가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저희 공사가 한 20만 호를 좀 넘게 갖고 있으니까요. 저희 공사가 한 6%, 뭐 5.5% 정도 전체 물량의 그 주택을 저희가 지금 건설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저희 그 서울에 대한 주택 얘기가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그러니까 뭐 발표 자리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발표 자료의 내용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긴급 임시주택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주거 위기 상담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지원주택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 앞에 두 가지는 지금 저희가 너무나 2020년도를 지금 타임지에서는 지우고 싶다라는 표지가 나왔던 것처럼 2020년도의 코로나는 상당히 저희 그 삶의 변화라든지 엄청난 그런 그 프레셔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주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그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발표 자료도 올라가 있지만 그 일자리를 지금 전부 다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가장 그 충격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소득이 없으니까 또 체납을 하게 되고 체납을 하게 되면 또 집에서 쫓겨나서 거리로 나가야 되는 그런 지금 위기가 지금 저희들 예상되고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급 임시주택이라는 일종의 어떤 그 풀이라고 그럴까요? 작은 배리어를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 주거 위기가 있는 분들한테 직접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들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 자원을 좀 연계시켜서 최소한의 그 거리로 나가는 또는 그 어려움들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지원주택은 뭐 영국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했던 그 서포티브 하우징을 저희들이 지금 한 5년 전부터 테스트 베드로 시범 사업도 실시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450호 정도를 공급했고요. 서울에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좀 작은 그런 어려움도 사실 좀 봉착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발표자 네 분 소개가 끝났고요. 그러면 토론자 두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토론자 두 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것 정도는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뭐 이걸 들으시는 분들한테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요스트 노인하우즌 선생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European Federation for Living이라고 우리말로 옮기면 유럽 주거연합 이런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이 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이런 것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스트.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스트 리븐하우슨이라고 하고요. 현재 EFL, 유럽 주거연합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예, 토론자로서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 포럼을 주최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SH의 김지호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EFL, 즉 유럽 주거 연합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뭐냐면 다양한 글로벌한 지속 어폴더블한 그리고 공공의 주택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전문성을 교류하는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유럽 전역에 70여 개의 회원사를 두고 있고요. 캘리포니아에도 회원사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EFL은 공공주택 또 그것뿐 아니라 임대업자 그리고 이제 대학 민간 기업을 비롯해서 정리 기구까지 다양한 기구들을 아우르고 있고요. 또한 함께 다양한 토론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뿐만 아니라 저희 본부는 브뤼셀에 있고요. 저희는 정책 기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로비를 하는 기구도 아니고요. 유럽 기구들의 로비를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회원사들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 하나가 클라리언 하우징입니다. 예, 저희 회원사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파리세비타도 저희 회원사 있고요. 앞세션에서 함께 했었죠. 예, 여기까지 저희 소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토론자로 릴링 후앙 씨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대만에 계시고요. 대만 국립대 교수십니다.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요즘 총 못 만났네요. 릴링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릴링 황입니다. 내셔널 타이완 유니버시티의 교수로 있습니다. 저는 도시 계획을 강의하고요. 또한 주택 정책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계 전문 분야 외에도 제가 NGO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페이 NGO들과 협력해서 거주민들의 그리고 입주민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소셜 하우징 운동이라는 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주택 주거권 그리고 사회 복지 관련된 NGO들이 함께 해주고 있는 운동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희가 성공적으로 대만 정부에게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새로운 소셜 하우징 정책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타이페이 시 정부를 비롯한 대만 시 정부들과 함께 협력해서 설계 계획 그리고 정책 분야에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서 전 세계 전문가들로부터 배우고 또한 저희 타이페이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지난 세션에서 대만에서 타이페이 시 정부 발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 세션 1에서 타이페이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토론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발제자와 토론자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갈 텐데 토론을 어떻게 할지 사실 좀 고민입니다. 토론 두 분이 유스티시하고 릴링이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미리 이렇게 서면으로 보내주셨어요. 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다 듣고 각 나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면 이걸 갖다가 시청하시는 분은 못 따라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 드리는 거는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 먼저 유스트가 먼저 네 명에게 이렇게 질문들을 갖다가 한 번씩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각자가 이제 영국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답변을 하시고 다음에 릴링이 다시 또 네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각각에 대해서 질문 하나씩 나올 때마다 나라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스트 괜찮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예, 릴링도 괜찮으시고. 그러면 유스트 씨한테 먼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리고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이 채팅으로 질문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더 남겨주시면 저한테 전달될 테니까 그걸 다시 또 질문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스트 부탁합니다. Yes, thank you very much again. 예, 감사합니다. As this session is also called Global Perspective. 사실 이번 세션은 시민을 위한 주거 정책과 입주민 서비스를 글로벌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세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 세션에서는 여러 가지 글로벌 트렌드의 여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글로벌한 트렌드들, 또한 이것이 미래 주택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몇 가지 트렌드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중요한 것이 기후위기입니다. 그리고 탈탄소에 대한 필요, 특히 건물에 있어서의 탈탄소화 입니다. 또한 주택을 공급을 하면서 임차인들이 탄소 족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구 고령화입니다. 특히 이제 서구권 같은 경우 인구 고령화가 심각하죠. 그리고 경제 상황을 보면 현재 이러한 위기 상태로 인해서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소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화라고 하겠는데요. 즉 토지 소유자와 그리고 임차인 간에 있어서의 이러한 언택트한 접근이나 아니면 코하우징 이러한 새로운 니즈들이 지금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발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 시스템, 파이낸싱과 관련해서요. 굉장히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은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클라리온에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공공주택에 있어서 매우 탁월한 사례를 제시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네덜란드 출신인데 네덜란드하고는 굉장히 또 사뭇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공주택에서 매우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리안 같은 경우에 영국 공공주택과 관련된 가장 큰 사회적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특별히 이제 입주민들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입주민들에게 뭐 고용 기회라든지 실제 경제적인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것을 보고 인상이 깊었었는데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회적 복지가 탄탄한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클라리온 퓨처에 하는 일은 어떻게 보자면은 정부 공공기관이 하는 책임을 대신 감당하는 게 아닙니까? 즉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정부가 손대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즉 네덜란드나 스웨덴이나 혹은 독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사회적 보지 시스템이 굉장히 탄탄하고 정부가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다 돈을 제공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영국의 클로리안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서비스들은 누가 재원을 충당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사실 공공주택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들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재원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뭐 유럽에서 여러 가지 어떤 자금이나 보조금들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질문이 좀 더 있긴 한데 아까 조장님께서 이제 하나씩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에 대해서는 다 한꺼번에 하면 어떨까요? 제가 한 세 개 정도 돼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스트.
Okay, so I continue. 예, 그러면은 계속 질문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클라리온 관련해서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클라리온 공공주택의 입주민들에게만 제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웃 주변에 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제공이 되는 오픈 서비스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즉 10억 파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측정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돈을 투자하는 만큼 그만큼의 어떤 그러한 수익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날 것 같은데 그런 효과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묻고 싶은 질문은 클라리온 퓨처가 다른 그 주택 조합이나 혹은 기타 다른 외부 파트너 혹은 지방 정부들과도 협력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스트리아에게 질문이어서 드리도록 그러면 다음에 이제 매트 can you 매트가 답변하고 그다음 나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Yeah, for me it's okay. Yeah. 괜찮습니다. Okay.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이미 너무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제 발표가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발표가 정말 훌륭했었는데요. 저도 이제 다른 분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어쨌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obably worth saying I tried to get over in my presentation, but Clarion Housing Group. 먼저 이제 저희 클라리온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 수년 동안 여러 차례 인수합병을 거쳤고요. 현재 지금 15개 정도의 그러한 주택 조합이 클라리온 하에 다 지금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스케일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국에서 가장 큰 주택 조합 협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비영리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이 있긴 합니다만요. 그러나 이제 수익 창출이나 이윤 창출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윤을 창출하고는 있죠. 흑자를 내고는 있습니다. 실제 저희 매출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한 8억 파운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규모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흑자 규모도 보시게 되면은 1년에 한 6억 파운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재투자가 되게 되고요. 저희 주주들에게 재투자가 되고 또한 저희 그 자산과 저희 부동산과 그리고 입주민들에게 재투자가 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새로 더 주택을 신축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해서 재투자가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영국의 다른 수천여 개의 주택 조합들이 있고 주택 연합들이 있는데요. 이런 협회들이 대부분 다 우리만큼의 그러한 규모를 갖지 못하고 있고요. 상당히 영세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약 15만 호 정도의 그러한 주택들을 관리할 정도로 규모가 상당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한 6천여 개 정도의 그러한 주택 조합들 협회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영세하고요.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흥미로웠었는데요. 어떻게 보자면은 정부가 해야 되는 책임, 지방 정부가 해야 되는 책임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어느 분야를 보냐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비영리 기구로서 저희는 어떻게 보자면은 저희 이제 비즈니스의 일부가 한 1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러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서튼 하우징 어소시에이션에서부터 여기가 이제 빅토리아 시대의 자손 재단인데요. 많은 돈을 벌었었고 또 나중에 이제 자기의 돈을 사회에다 헌원하고 대부분 다 어포더블 하우징 쪽에다가 써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택을 지어주는 그러한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유서 깊은 그 프로젝트의 유산이 지금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어떻게 보자면 우리 조직의 DNA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었었고요. 훌륭한 그러한 지역사회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해주고 또한 이런 생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그러한 지원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커머셜한 그러한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회적인 목표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규모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또 굉장히 이제 큰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클라리온 퓨처가라는 이런 자선 재단도 있지만 그러나 라티머라고 하는 저희 나름의 이 주택 개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1년에 한 4천호 정도의 주택을 새로 짓고 이런 거는 이제 민간 시장에서 실제로 매각을 하고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 이제 분양을 통해서 나오는 이러한 흑자 이익분이 이제 다시 클라리온 퓨처를 통해서 입주민들에게 재투자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렇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도 이제 함께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부 보조금에만 너무 의존하게 되면 좀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 법에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 조직의 DNA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어떤 자생적인 그러한 독립적인 재원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와의 어떤 그런 책임이 겹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건데 우리가 안 하면 사실 누가 합니까? 아,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죠. 경제 위기와 또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가 지금 겹쳐 있는 상황이고요. 수년 동안 긴축 재정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정부 지출이 계속해서 삭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출도 삭감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도 갈수록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투자 기회나 이런 것들이 갈수록 닫혀져 있고 이것에 대한 재정원이 갈수록 모자란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또한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 되면은 굉장히 좀 중앙화되어 있는 그러한 정부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공공 재원에 대해서 삭감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이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파동 효과를 일으켜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서서 저희의 주주이기도 하고 저희의 수익자이기도 하고 저희의 회원이기도 한 이러한 임차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장서서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층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양질의 취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회적 영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10억 파운드를 투자한다라고 했는데요. 그 숫자 자체는 사실 상당히 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년 동안에 몇십만씩 쪼개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조직 중에서 이제 HACT라고 하는 이런 정부 재무부의 뭐 이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기관이 되겠는데요. 거기에서 사용하는 칼큘레이터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일자리를 얻게 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또 범죄율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사람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가치들을 계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다들 다양한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소셜 ROI가 뭐 어떤 사람들은 5천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가치 측정 방식이 각각 다 다르다 보니까 5천만, 3천만, 4천만 뭐 다양하게 얘기하지만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공통의 어떤 그런 비교를 위한 칼큘레이터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는 입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입주민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특히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커뮤니티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합니다. 예, 그래서 클라리온의 그 공공주택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사회라고 하면은 거기를 그냥 클라리온 지역사회라고 보고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정 사람들 우리 입주민이 아니라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많은 사람 그 지역사회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클라리온 공급주택에 산다고 해서 클라리온 거주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사실 우리 주택이 누구 소유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자기가 사는 지역의 그 지역 주민이다라고 본인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체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시 멈추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제 그 유스트 질문 중에 제가 사실 또 조금 관심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문제인데요. 그 입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은 유러피안 소셜 펀드나 뭐 이런 데서 돈을 구해 와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는 것 같고 일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클라리온이 직접 이제 만든 수익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를 다 합치면 대략 비율이 그 클라리온이 직접 이렇게 수익을 만든 수익을 투자하는 비율이 대략 그 입주민 서비스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한 50% 정도까지는 가는지 이런 거 한번 궁금합니다. 한번 대략이라도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How much of them are from your own surplus or own your own profit? Yeah, good question. So,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뭐 이제 한 2, 3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클라리온 퓨처 재산 재단 같은 경우에서는 보시면 한 5천만 파운드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1천만 파운드 정도가 클라리온에서 즉 수익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가 다른 정부 기관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소스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올해까지는 그래도 유럽 펀드 보조금도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유럽 펀드는 더 이상 못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부 자금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정부에서 뭐 비만 퇴치 프로그램 아니면은 뭐 청소년 범죄 퇴치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저희에게 제공하는 그런 자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권 국가 복권 사업을 통해서도 실제로 저희가 상당한 금액들을 받아서 이것을 저희 청소년 프로그램에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백여 가지의 그러한 자선 재단이라든지 신탁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저희한테 다양한 제공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천에서 5만 파운드 정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재원들이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팀에서도 펀드레이징에서 많은 시간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비만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복권 재단에서 저희가 또 이제 여러 가지 기금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재원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한 클라리온 코어 펀딩에서 나오는 게 3분의 2고요. 그래서 3분의 1이 나머지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뉴스도 계속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Yes,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비엔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엔나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 공공주택 분야에서는요.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그러니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도 전체 주택 중에 3분의 1이 공공주택으로 이 공공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비엔나 같은 경우는 거의 6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그리고 비엔나 같은 경우에 제가 드릴 질문은 주로 이 자금 조달 관련된 부분이고 다음으로 미래 방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현재의 시스템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뭐 오스트리아의 재정 위기가 닥친다든지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이 시스템을 유지 가능한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공공지출, 특히 공공주택에 대한 공공지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또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전개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비엔나 제도에서 약점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나 이상적인 제도인데요.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 공공주택 중에 3분의 1이 난민이라든지 이주민들에게 임대료가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비엔나 같은 경우에 최소 2년 실거주를 해야만 이러한 공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체류권을 획득한 난민들에게 이런 소셜홈, 사회적 주택이 제공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난민들이 이 비엔나의 공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지, 입주민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 만일 아니라면 어디에 거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주민들의 통합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업체들이 함께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주민들을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비엔나 발표에서 이러한 내용은 커버되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런 이주민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티안. 네, 그러면 일단 파이낸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방세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고 그리고 일반 소득세를 통해서도 또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소득세의 일부 비중을 이러한 공공주택 분야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의해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후화된 주택 개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입주민들의 현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할당량은 연방정부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각각 그 회사의 사원들이 받고 있는 봉급의 비율을 통해서 현재 임대료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통제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이 사회로부터 수용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의 큰 부분이 이러한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엔나에서는 시민의 70% 이상이 보조금을 공급받는 주택, 보조금을 받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파이낸싱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코로나에 대비가 되어 있느냐, 코로나 이후에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떠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공주택 시스템이 사실 100여 년이 된 오래된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정책, 보조금 주택이라든지 affordable housing 이러한 개념이 저희 사회에서 이미 잘 정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거라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닥치면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주택 건설이나 레노베이션에만 재원 파이낸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매년 100만 유로를 새로 투자해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억 유로라는 재원을 새로 확보해서 그동안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신규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은 취약 계층에게 제한 이윤 건설 협동이라든지 관련 협회를 통해서 보조금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난민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난민들이 이러한 공공주택에 거주할 수 있을 것이냐 여쭤봐 주셨는데요. 공공주택이라든지 affordable housing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단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이
월급이 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저희가 공공주택을 중산층 대상으로도 제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affordable housing을 중산층에게도 제공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은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엔나 전역에 걸쳐서 높은 수준의 소셜 믹스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보조금 주택 단지를 비엔나 전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비엔나가 그렇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엔나의 아파트들을 보면 굉장히 살기가 좋고 정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출입 금지 구역도 없고 저소득 가구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준이 뭐냐 하면 오스트리아 시민이거나 아니면 EU 회원국 시민이거나 아니면 오스트리아의 체류권을 획득한 난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충족을 한다면 난민이어도 어포더블 하우징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주민 통합 관련된 질문이었죠. 비엔나는 사실상 그 독일이라든지 스위스를 포함해서 이주민이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수십만 명의 이주민들이 추가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만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비엔나에 실제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20만 명 이상의 이주민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주민 유입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엔나 인구의 50% 이상이 오늘날 해외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사회인데 이러한 이주민들을 통합하고 또 기존 인구의 이 새로운 이주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주택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이주민들이 우리 언어를 배우도록 장려하고 있고 또 이들을 위한 주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여 명이 이러한 이주민 통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시간을 보니까 속도를 안 내면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다시 요스트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겠어요? I will do it also quicker now. 예, 저도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뉴질랜드인데요. 매우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사회적 기반의 점유, 사회적 기반의 소유권, 그리고 이제 토지와 주택을 분리해서 하는 그런 소유권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또 소셜 모기지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떤 금융 재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기준을 적용을 해서 모기지, 사회적 모기지를 확보한다는 건데 그럼 어떤 기준을 실질적으로 적용을 합니까? 예를 들어 은행에서 어떤 기준으로 사회적 모기지를 제공해 줍니까? 그리고 또 이제 토지와 주택을 분리해서 소유권을 분리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토지는 마오리 지역 사회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거는 마오리 주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클랜드 전역에서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개념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하프라고 굉장히 좀 새로운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자면 사회적 법인의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마오리의 어떤 그 친족 단위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그 주택 공급에 있어서의 마오리 문화적인 측면을 가미하는 부분, 그리고 또 주택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토착민의 어떤 문화를 활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하프의 개념, 그리고 이 하프에서 어떻게 자본을 형성하는지, 이 하프라고 하는 게 마오리 친족의 어떤 그 비영리 기구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고 새로운 신축 주택을 짓고 하려면 자본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이것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어떤 정부에 지원하는 보조금들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중요성, 특히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가고 현재의 문제를 타개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인 부분을 이제 고려하자라는 얘기를 했었었고요. 사실 이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하나씩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적 기반의 소유권 혹은 사회적 모기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개념은 제임스 버근이라는 사람의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실제 이 개념을 오랫동안 천천히 오셨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좀 생소한 개념입니다.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생소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한테도 사실은 생소한 아이디어이긴 합니다. 예, 그래도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사회적 기반의 소유권 그리고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하는 이 부분은 좀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사회적 기반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리, 권리를 사회적 관계에 기반해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이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 간에 있어서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고, 이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장소에 대해서 나도 소유권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클럽이라든지 다양한 클럽들을 통해서 어떤 개인 관계들을 형성을 하게 되고, 거기에 있어서의 어떤 그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이 부동산의 권리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마오리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해당 단체에 속해 있다라는 그 멤버십에서 기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멤버십이 뭐 2위의 멤버일 수도 있겠고요, 하프의 멤버일 수도 있습니다. 2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색채의 그 마오리 부족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2위 밑에 하프가 있는데 하프는 여러 가문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확대 가족이라고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 확대 가족 내 구성원이면은 이 하프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이 여러 하프가 모이게 되면 2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이어그램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관계, 그리고 이것이 또 토지와 연결되는 부분, 이게 이제 어떤 사회적 기반의 소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오른편에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왼편에는 보시게 되면 토지와 주택을 분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유럽의 식민지들이 유럽 식민화를 통해서 기존의 유럽의 어떤 그 재산권의 개념이 뉴질랜드에 들어오긴 했지만, 기존의 마오리 부족은 상당히 다른 어떤 그 소유권과 재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회적 모기지와 관련해서 실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사회적 모기지라는 것은 하나의 개념에 불과합니다. 제임스 버그가 만들어낸 개념인데요. 그래서 사회적 기반의 이 점유 혹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마오리 부족의 토착민적인 사고방식에 반영해서 나온 재산권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좀 더 이제 확대시켜 나가게 되면은 뭐 코하우징이라든지 혹은 파파카이나 같은 이런 새로운 개념의 주택으로 현실화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자면 집단적 소유권, 사회적 기반의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하우징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사실은 주택 생태계를 보다 더 다변화시켜서 단순히 이제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그 이상의 더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모기지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토지라고 하는 것은 협상 가능한 그러한 재산이 아니다. 오랫동안의 그 세대 거기에 거주했었던 그 사람들의 권리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회적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개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집단의 권리에 종속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마오리 쪽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하는 건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적 모기지의 원칙이 마오리와 또 비마오리족에서 현실화되는 것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원칙 자체는 마오리 부족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현실화되는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관련해서 하프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하프는 일종의 가문입니다. 여러 가족들이 모여있는 가문입니다. 그래서 파파카잉아 그 마오리 마을 개발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추진했었던 주체가 하프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어떤 사회적 법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았던 땅이 있었는데 힘겨운 법적 투쟁 끝에 다시 이것을 되찾았습니다. 유럽인들이 들어오면서 빼앗겼었는데 법적 투쟁을 거쳐서 이 땅을 다시 되찾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하프가 나름의 어떤 그 사업 조직을 가지고 오클랜드의 그야말로 알짜배기 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땅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주택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문의 사람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가문의 사람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지어주고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 조상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다양한 개발을 해서 일반 그냥 개발자처럼 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을 하죠. 이익을 창출하고 이것을 다시 자기 가문의 친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세대에 걸쳐서 토지에 대해서 이것을 수호하는 수호권의 모델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체적인 그 사업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조직이 나름의 자본을 가지고 은행의 역할도 하고 또한 개발업자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떤 영리를 따져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 비용에 대해서만 부과를 합니다. 즉 토지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공동 소유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입주하는 입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건설 비용만 지불하면은 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Yust. Yust. Yes, yes. Thank you very much again. 네, 감사합니다. Compliments to Seoul. 그리고 서울에게 아주 긍정적인 평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간에 몇 달 동안에 코로나19 지원에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칭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주택 유형에서 사람들이 퇴거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새로 규제가 도입됐습니다. 올해 새로 규제가 도입이 돼서 사람들이
임대료 체납 이유로 퇴거될 수 없다라는 코로나 시의 그 특수 상황에 맞춘 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인 복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규제가 도입됐습니다. 한국에서 소개해 주신 긴급 임시주택 관련해서 공급과 수요가 잘 매칭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요가 더 높은지 뭐 공급이 더 높은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즉 긴급 임시주택이 필요하지만 이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들었는데요.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사람들이 새로 취직을 한다든지 새로 주택을 마련하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서울에서 지원주택 관련해서 특정 요건이 있나요? 지원 요건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원주택이 어떤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그런 자격 요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주택 주변 거주 환경에 대해서도 혹시 어떤 요건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지원 주택이 세워질 수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칭찬의 말씀을 또 해주셔가지고요. 저도 마음 따뜻하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생각난 대로 해보겠습니다. 긴급 임시주택 같은 경우에 그 앞서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그 주거 위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주택에서부터 이렇게 퇴거되는 강제로 퇴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그 현재 그 규모를 저희들이 완전히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민간 시장과 공공 시장을 두 개로 나누면 공공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임대 아파트 SH공사가 관리하는 그 분야에서는 연간 뭐 10회에서 한 20호 정도 수준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퇴거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민간의 경우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런 위기에 처한 가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서울에도 주택으로서 기준을 갖추지 못한 그 비주거라든지 또 뭐 고시원 지하 거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때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경제적인 여건이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그다음 최근에 코로나를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충격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압박이 좀 있을 거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과거에 IMF 때 홈리스가 그 IMF가 터진 이후부터 점증해서 올라간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앞으로 민간 부분에서도 많은 퇴거자, 그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집에서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저희 나라에서는 지금 그 퇴거를 그러니까 코로나라든지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보호되는 그런 규정은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공공 분야에서 이제 겨울철이라든지 이런 그 바깥으로 쫓겨나실 때 어려운 상황이 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중지를 하고 있지만 민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런 그 좀 안 좋은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긴급 임시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 공급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 매칭을 지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을 지금 디자인을 한 상태고 그다음에 각 구청과 협의를 해서 5개에서 한 10개 정도 그러니까 최대 한 10가구 정도가 자치구 단위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서울에는 한 25개의 자치구가 있는데 그 각 자치구별로 최대 10호 정도 그런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수요는 저희들이 그 연구 조사를 고쳐서 현장에 계신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민간 영역의 긴급 임시주택의 수요를 봤더니 한 10개 정도 또는 그 상회하는 그 정도 수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한 10개 정도를 가져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긴급 임시주택이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상황이 악화되면 상당히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결국엔 그런 경우에는 저희 임대주택을 사실 이 아주 미미한 주택 미미한 부분입니다. 이 지금 긴급 임시주택은 서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한 20만 호 정도의 임대주택 물량을 갖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홈리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그 저희 센터들 각 지역에 있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주거 정보를 제공해서 그분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 서비스가 제공된 곳으로 지금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위기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지금 체납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한 3개월 이상 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 체납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계속 누적돼서 뭐 체납을 했다가 또 돈을 또 갚았다가 또 체납했다 이런 계속 사이클을 거치지만 최근에 3개월 정도를 체납해서 들어온 분들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있고 상담의 내용은 주로 이분들이 주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희들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볼 때도 이분들이 거리에 나왔을 때는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인 차원에서 국가나 또 사회적으로 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또 뭐 심리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숨 차네요.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지원주택에 관한 말씀을 얘기하셨는데 지원주택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지원주택은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서 지원주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주택도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시려고 그러면 일정 소득 이하로 소득이 낮은 분들을 중심으로 들어오고요. 또 하나 더 필요한 것은 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신체가 좀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조금 부족하셔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좀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따라서 그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그 도움이 좀 필요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역에서 거주가 가능한가 아니면 이분들은 실제 시설에서 남아서 더 강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또는 24시간 이상의 병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이 판단을 합니다. 판단해서 이분들은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약간의 도움이 주어진다고 그러면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되면 지원주택 입주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 나라도 노령 고령자들이죠. 고령자분들을 위해서 지역의 요양보험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령자들은 본인은 지역에서 계속 살기를 원함에도 그런 지역의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칭이 안 되면서 또 그다음에 문화적으로도 우리 그 자제분들 자녀들 입장에서는 요양보험이라는 것을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문화나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거주하고 친구들하고 만나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본인들한테 더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사회적으로 미스매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주택을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고요. 그런 필요성들을 판단을 해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죠? 거주 환경인데 이 부분은 뭐 님비하고도 관련이 될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공공임대주택은 그 본래적으로 그 특성상 그런 님비라는 부분을 깔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나 우리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사업이 초기가 되고 기본적으로 거주 환경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주택은 기본적으로 서울 지역에 기본적으로 어디든 넣는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원주택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범위, 그 서비스가 제공, 예를 들면은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8가구 내지는 7가구가 들어갔을 때 그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그 지역에 서 있는 또 지역의 서비스들과의 매칭 이런 문제, 또 이 서비스 하시는 분의 어떤 그 서비스 범위 이런 게 고려했을 때 주택의 어떤 형태라든지 주택의 범위 이런 것들이 결정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저희들이 이제 입주자 유형에 따라서 고령자, 그다음에 장애인 중에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내부 시설에 대한 약간의 그 좀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적당한 주택이 있는 곳에 이렇게 지원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두 번째 토론자 리딩으로 넘어갈 텐데요. 리딩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회를 먼저 드렸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이라도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딩 부탁드릴게요. Thanks to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토론한 것을 이어서 클래리온 하우징에게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재정 메커니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말씀하시기를 클라리온의 50%가 수익의 50%가 개발 활동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실 이제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여도, 사회적 그 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 타이베이에서도 임대료를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난 논란이 있습니다. 즉 어떤 재정적인 어떤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건데 지금 소셜 리턴, 사회적 그 이익에 대한 개념을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색 회계, 그린 어카운팅의 개념에 대해서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소셜 리턴의 개념이 그린 어카운팅과도 관련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속 질문을 이어갈까요? 다른 분에 대한 질문도 다 한꺼번에 하고 그 다음에 답을 드릴까요? 아니면은 영국분 답변 먼저 드릴까요? 답변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So the Matthew can answer the questions first, and then we'll move on to the next speaker. Please. Okay. Okay. Thank you for your questions.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항상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파이낸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재무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현재 영국 전체 상황이 어떤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불확실성이 매우 심각합니다. 분명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거기에다가 또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무슨 일을 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의 미래에 대해서는 엄청난 의문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중장기적으로 해서 봤을 때요. 이 브렉시트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보면 굉장히 사실은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불안함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안도 많고 불확실성도 굉장히 팽배해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파이낸싱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프로그램들에 대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건데 클라리오는 그래도 굉장히 탄탄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5개년 예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한 2년 전에 5개년 계획이 만들어졌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천만 파운드 정도의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의 재원은 지금 확실하게 확보한 상황입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3분의 2가 이제 약간 불확실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돈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럽연합의 어떤 펀드를 저희가 더 이상 못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유럽연합의 재정 지원이 끊긴 것이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 말고도 다른 재정 지원 출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영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유럽 정부에서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금들에 대해서 특히 사회적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중앙 정부에서 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100% 이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래서 클라리안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택협회로서 보면 다른 영세 업계보다는 그래도 탄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은 클라리온의 상당한 수입은 임대 수입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의 그 공공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임대 보조금을 받게 되고요. 이것을 임대료로 다시 이제 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희 어떤 그러한 재정원은 계속해서 좀 상당히 견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100% 민간업체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여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 임대료를 내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고 근데 계속해서 재정원은 이제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영국의 이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요. 그렇게 악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신축에 대한 붐이 일어나고 있고요. 어떻게 보자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고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도 좀 화랑일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워낙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요. 저희 빌딩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제 많은 돈을 사실도 이제 빌려 오기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일본 영국 그 런던 시 정부에서 빌려온 것인데요. 근데 이제 상당한 부분은 또 이제 지방 채권이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라서 이 재정원 자체가 상당히 좀 스프레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의 재정 상황은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그 그린북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보시면 사실 제가 100% 저희가 이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특히 저희는 저희가 말하는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훌륭한 일들을 했었었고 그런데 이것이 실제 어떤 의미고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그 정량화를 시켜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난방이 안 되는 집에 난방을 제공하게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어떤 효과를 주는가에 대해서 보다 더 정량화시키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한 가지 방법으로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실 쉽지가 않고 또 다른 에이전시들하고 비교를 공정하게 하는 부분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가치를 내는지에 대해서는 분명 평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개발팀의 동료가 해당 지역에 2,000호의 신축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클라리온 퓨처에 사는 이런 일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런 가치가 있고 이런 사회적 가치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시정부를 설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비즈니스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저희에게 어떻게 보자면은 더 브랜드적인 어떤 가치, 더 좀 높은 프로파일을 제공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한 어떤 민간 개발업자하고는 구분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상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부동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순전히 어떤 재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그런 환원이나 사회적 그 배당금들에 대해서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가치들을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릴링 계속 가져 해 주실래요? Next questions. Okay. My question to the Vienna. 네, 다음으로 비엔나 발자자에게 아, 질문하기 전에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만 팀이 서울에 갔을 때 서울 도시건축 박물관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전시가 바로 비엔나의 공공주택 역사 관련된 전시였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엔나에서 현재 공공주택의 물량을 공급 물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부지는 어떻게 확보하시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표 중에 비너 보넨 또는 본 파트너라는 주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파트너가 주택 서비스를 입주자들에게 제공하는 NGO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파트너에 대해서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케이. 네. I had also the pleasure to see the exhibition. 저도 그 전시를 서울에서 봤었습니다. 정말 제가 봤던 비엔나 공공주택 전시 역대 최고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와 SH 덕분에 그렇게 훌륭한 전시가 기획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ffordable한 공공주택을 위해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부지를 확보해야겠죠. 사람들이 지불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비엔나에서도 토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세계 전역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 가격 상승이 사실상 주택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포더블 주택을 짓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생겼는데요. 1984년에 설립된 주체가 국가 보조금을 받는 주택 건설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280만 평방미터의 땅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남는 잉여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확보를 했고 이러한 토지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서 주택 건설 목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비엔나 도시의 주택 건설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토지를 취득했고요. 그리고 보험 파트너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요. 이 보험 파트너라는 곳이 입주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노베이션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입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시 차원에서 보조금을 받는 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보다 쉽게 관리비를 결제를 하고 또 레노베이션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시립 주택 단지에 5천 개 정도의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케어테이커라는 사람들을 배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 해당 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중재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입주민들도 함께 참여해서 입주민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해결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드닝을 위한 수도관 설치라든지 이런 프로젝트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센터가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세입자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하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My question to the New Zealand. 예, 뉴질랜드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t first, because 결국에는 규모와 관련된 것인데요. Let me start this way. In Taiwan, 이렇게 좀 얘기해 보죠. 대만에서는 이 사회적 주택에 대한 운동이 최근에 일어나면서 NGO에서도 좀 더 강력하게 코하우징 운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 이 견조한 법적 기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뉴질랜드의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법적인 틀이 있는지, 즉 이런 코하우징이나 이런 것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동영상에서요. 지역사회 기반의 하우징이 법에서도 지금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스케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런 사례들을 들으면서 굉장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포용적 사회적 관점 그리고 문화적 포용성의 측면에 있어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스케일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좀 더 규모가 크게 추진한 프로젝트 케이스가 있으십니까? I don't know what how do you see can this be upgrade? 즉 지금 소개해 주셨던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좀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로 어떻게 더 확대를 시킬 수가 있을까요? Okay, these are two. 예, 이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Really, really good questions. 예, 훌륭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도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 저 법적 시스템이 있어서 코하우징에 대한 어떤 탄탄한 법적 기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예, 어떤 법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정부의 이 코하우징을 돕기 위한 친화적인 정책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얼터너티브 하우징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별다른 지원책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 중에서 파푸카잉아 즉 마오리 친족 그 마을 개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자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마오리 디자인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오클랜드 도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활발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파푸카잉아가 현재 어떻게 보자면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오리 언어도 요즘에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고요. 사실 이제 마오리어가 뉴질랜드에는 두 개의 공용어가 있는데요. 영어가 있고 마오리어가 있는데 마오리어가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위와 하프는 이 공동 소유의 그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 토지에서 주택을 지어가지고 나름의 어떤 그 재정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중앙정부의 그러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좀 더 확대시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들의 경험을 활용해서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social housing. 그리고 이제 공공주택과 관련된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어포더블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총괄을 하는데요. 현재 여기에서 코하우징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고 또한 파프카잉아의 이런 모델을 공공주택 모델 안에다가 도입하는 그 가능성도 현재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를 다시 초청해 주시면 훨씬 더 자세하고 또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다양한 진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Yeah, so and I'll also mention here that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질랜드가 2019년도에요. 뉴질랜드 정부가 이 복지 예산, 웰빙 예산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GDP에만 기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웰빙 복지적인 개념에 따라서 쓰게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웰빙 예산에 따라서 삶의 질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요. 이 뉴질랜드 재무부에서 지금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정책들이 새로 나오게 되면 이 웰빙의 아웃컴에 맞춰서 웰빙의 아웃컴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할 때에도 복지적인 측면이 이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뉴질랜드의 가장 빈곤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 도시 재생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재무부에서 도입을 한 새로운 그 삶의 질, 삶의 표준 프레임워크에 기반을 해서 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복지, 웰빙의 개념을 다양한 정책에다가 계속해서 적용을 하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그러한 노력들이 계속 진행될 것이고 이것이 또 주택 정책에도 많이 도입이 되고 반영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또 이제 강력한 그 민간 단체들이 있는데요. 지역사회 중심의 하우징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 또한 그래서 이를 위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벤치마크를 만들고 벤치마크에 따라서 어떤 성공률을 평가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고요. 또한 코하우징 개발과 관련해서도 뉴질랜드 전역에서 다양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분명 관심도 커지고 있고요. 코하우징이나 파프카잉아 형식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배워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고요. 지금 다양한 그런 개발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계획 단계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또한 부동산 투기나 이런 문제들에 또 맞서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표준화된 어떤 프레임워크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과 관련해서도 보면은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뉴질랜드에서 이 재정과 관련된 장벽이라고 한다면 일반 은행들, 상업은행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건축법이 지금 이제 크게 개정이 되게 됩니다. 2021년에 기후변화에 맞춰서 이 건물법이 크게 개정이 되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기후변화에 맞춘 그러한 건물법, 건물 규정이 새롭게 나오게 되면 코하우징에 대한 그 프레임워크 그리고 또 표준도 마련하는 것도 훨씬 더 힘을 받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제 건물법 개정과 함께 뭐 다양한 어떤 그런 재정 시스템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규모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사실 저희가 굉장히 소규모의 그런 코하우징 개발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파프카잉아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지역에서 소규모로 진행이 되었고 현재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런 프로젝트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는 분명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운동이 있는데요. 작은 집, 타이니 하우스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기지가 충분히 이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종의 땅콩주택 같은 그런 운동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콩주택과 코하우징이 같이 지금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많은 지역으로
다양하게 확산이 되고 있고 실제 이러한 주택 위기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보유하기 위해서 다양한 혁신적인 솔루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법적인 기반이 좀 빨리 마련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 40분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미 시간 제가 또 추가로 허락받은 시간까지 다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릴링한테 굉장히 죄송한데 한국에 대해서 뭘 묻고 싶었는지 한 20초 안으로만 한번 질문만 해주실래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SH에게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자들에게 임대료를 더 낮게 설정해서 제공하고 있나요? 즉 코로나19 중에 공공주택 입주민들의 임대료를 낮춰주셨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공공주택을 조성할 때 인근의 그 주민들로부터 반대 의견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ETH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원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할 때 주변의 그런 반대 의견은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끝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대료를 더 낮춰주지도 않고요. 그 님비와 관련한 문제는 만국 공통의 문제 같습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사실은 안 밝히거나 뭐 그 문제가 이미 해결이 됐을 때는 열심히 노력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제가 답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오늘 그 토론을 해보니까 이게 1시간 40분이 굉장히 길 줄 알았는데 그것도 모자라네요. 앞으로 토론 같은 거 하면 2시간 반 정도는 잡아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아주 재밌는 토론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마무리만 하고 이제 이게 전체를 끝낼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 오늘 나왔던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유튜브에도 영상도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발표하신 자료도 이렇게 링크를 걷어 드릴 텐데 이걸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우리 주거 정책이 나가야 될 미래가 어딘가. 물론 이제 일부에서 나왔던 내용들도 사실 그런 내용들이 제법 이렇게 시사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부 내용 안에서는 특히 이제 그 미래의 그림 같은 것들을 갖다 조금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코로나 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각각 대응했는가 하는 모습 같은 것들도 있는 거고 그것 안에서 분명히 이게 그 당시 그냥 코로나 시대에서만 이렇게 그칠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미래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었던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특히 뉴질랜드에서 굉장히 강조됐던 기후위기와 관련한 대응 이것들은 훨씬 더 지금보다 우리 지구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아주 밀도 있는 논의가 앞으로는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자에게 다 소감을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참 기뻤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의견을 내주시고 또 열띤 토론을 진행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좀 이따가 마지막 세션인 세 번째 세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